ETF란 특정 주가 지수를 기초로 하여 연동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로 시장에서 ETF 증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 ETF 거래 신청 이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영웅문에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영웅문에스에 접속합니다. 좌측 하단 영웅문에스의 주식 메뉴를 클릭하고 대메뉴에서 업무를 선택하고 하위 메뉴 중 신청, 등록에서 ETF 거래를 클릭합니다. ETF 거래 신청 창이 나오는데 먼저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 ETF 거래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파생상품 ETF 거래 위험 안내 보기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후 다음 다섯 가지 항목에 각각 체크합니다. 그리고 투자 위험 및 유의사항 숙지란에 예를 선택한 후 파생상품 ETF 거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파생상품 ETF 매매를 위한 필수사항인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객님의 경우 고객 성향 등록 알림창이 팝업되고 확인 클릭 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각 문항을 확인 후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하단 동일란에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투자 성향 확인 결과 1등급 공격 투자형인 경우 즉시 거래가 가능하나 1등급이 아닌 경우 추가 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투자 성향 결과 아래에 있는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확인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팝업 창과 함께 투자 성향 등록이 완료됩니다. 추가 확인서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하나 ETF 거래 신청 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해서 거래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래 신청을 완료합니다.